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새로운 낚시법으로 돌개의 낚시를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저도 보기만 했지 처음 해보는 낚시인데 일단 가시죠. 자, 여러분들 보거나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바로 이 그물로 하는 개낚시입니다. 여기에 미끼를 담아서 여기에다 줄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 놓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미끼 냄새를 맡고 개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들면 어떻게 되죠? 이 지금 엉켜있는 이 낚싯줄에 다리가 걸리게 돼요. 한번 걸리면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린 개는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담가놓고 좀 이따 건지면 개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낚시를 하러 같이 가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돌개 낚시를 할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돌개의 낚시 도구는 두 개를 샀어요.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 이게 이름 뭐라 그러지? 일단 이거 하나에 3,500원짜리입니다. 두개 샀어요, 두 개. 미끼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머지를 안 빠지게 이렇게 묶어줍니다. 아, 날씨 근데 진짜 춥다. 굳이 여기에다 좀 이름을 붙이자면 돌개 지옥망 어때요? 돌개 지옥. 돌개 지옥망. 왜냐면 돌개에 다리가 걸리면은 여기 빠져나갈 수 없어요. 잘 펼쳐져야 돼. 돌개들이 잘 걸리겠죠? 그래야 요거를 먹으러 왔다가 여기에 다리 하나라도 걸린다. 그러면은 게임 끝인 거죠. 아따, 이거. 일반 낚싯줄로 하면은 터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 노끈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쪽 지금 바로 아래다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고 있다. 잘 퍼져야 되는데. 오, 계속 들어간다. 계속 들어가는데? 줄이 짧은데, 이거? 다 들어갔다. 다행이다. 근데 줄이 빠듯해. 여기에다 연결을 해놔야겠다. 꽤 깊어 이게. 근데 엄청 깊네. 줄이 모자랄 정도로. 자, 설치를 완료했고요. 이게 바로는 안 잡히기 때문에 한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시간이 좀더 지났는데 물이 지금 좀더 찼네요. 물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찼습니다. 건져보도록 할게요. 가벼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좀 약간 무거운데? 얘는 뭐 끝에 뭐 달렸다. 굴이다, 굴. 굴. 굴 잡혔어, 굴. 굴 하나 잡혔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지금 날이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은 좀 오래 담가놔야 되는지 잠깐 한 시간 정도 담가놔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것도 안 잡혔네요.
여러분들 돌개 그물망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것도 저 낚시법도 통발처럼 하루 이틀 당근해야 되나 봐요. 1시간 정도 후에 지금 와봤는데 뭐 아무것도 안 잡혀 있어요. 그 낚시 그물 때문에 그 그물에 걸린 굴한 마리 잡혔습니다. 아무래도 저것도 한 하루 정도 더 당근 온 다음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여러분, 지금 날이 어두워졌는데요. 제가 아까 돌개 그물망 낚시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대로 담가놓고 왔는데 이대로 영상 마무리하기는 좀 아쉬워가지고 지금 날이 어두워진 시점에서 1시간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걸렸다. 걸렸는데. 걸렸는데. 한 마리 걸렸는데 떨어졌어. 불가사리만 오징이 붙었다. 없어 없어. 작은 게 한 마리가 슬쩍 걸렸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역시나 별건 없네요. 내일 통발 확인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뜩.